네, 오늘은 이제 기초 과정이 돼가지고 기초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수업을 좀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공채 과정 정기 2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과정은 이제 또 별도의 강사님 계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갈 때까지 제가 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전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전기,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방송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가 전공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통신도 하고 전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어느 분이 그러는데 다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전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바뀌어요, 전기는. 전기는 30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통신은, 방송은 맨날 바뀌어요, 맨날. 맨날 바뀌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더 들으면은 제가 전기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바뀌니까 맨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암기력도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으니까 암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과목이다. 그리고 전기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전기 선택하신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선택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뭐 여러분들 다 가져오신 교재, 그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된 교재인데요. 한번 개보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보정 한다 그래도 뭐 뒤에 BLDC라든가 그런 최신의 어떤 인버터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 조금 보완이 되면 돼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통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전기기기는 크게 회전기하고 정지기로 분류가 되죠. 회전기는 도는 거예요. 정지기는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전기도 다시 또 나눠지면은 증류기, 교류기. 자, 정지기도 다시 나눠지면은 변압기, 그 다음에 변환기, 변환, 컨버팅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나눠지면은요, 얘가요, 동기기, 유도기. 자,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제 1장이 요 부분이 돼요. 이건 어느 학교 교재나 뭐 커리큘럼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는 요거를 2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3장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4장, 그 다음에
요거를 5장으로 했어요. 5장. 그래서 기기는 이 5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섯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말고 이제 특수기라고 있어요. 특수기. 여러분들 집에 쓰는 청소기 모터 같은 거, BLDC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특수기가 있어요. 특수기는 뭐 그렇게 뭐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붙여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섯 개 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어요. 제너레이터라고 그러고 모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어요. 여기도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류 모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터가 바로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 인덕션 모터다. 그래서 어떻게 쓰죠? 인덕션 모터. 이렇게 써요. 인덕션,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서 여러분들이 발전소의 발전기,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는 동기발전기를 써요. 동기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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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동기기는 거의 발전기 내용이 다예요. 그럼 동기전동기는 안 쓰냐? 써요. 일정한 속도로만 돌아요.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동기속도로만 돌아요. 그러니까 가변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의 대명사는 유도전동기, 발전기의 대명사는 동기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직류는 여러분들이 발전기, 전동기가 고로 쓰이는데 이 전동기가 여러분들이 분권 배울 거예요. 직권, 복권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역까지가 지하 구간이죠. 서울역 나오면은 지상 구간이죠. 서울역까지 쓰는 모터가 직권 전동기를 써요. 그리고 서울역 빠져나올 때 이제 교류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나갔다 들어오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가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예전에는 속도 제어가 용이한 직류 전동기를 썼는데 요새는 인버터 기술이 발전해서 유도 전동기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변압기는 여러분들 뭐 이 전주에 보면은 주상 변압기라고 보셨죠? 여기 학원 3관에, 2관에도 변압기를 몇 대 갖다 놨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변압은 이제 뭐 승압시켜서 보내고 강압시켜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변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변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AC를 DC로 바꿔주는 변환기의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정류기라 그래요. 정류기, 정류기, 정류기.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하면 DC가 나와요. 그 DC를 상용 60Hz AC로 만든다. 그러면은 인버터라고 얘기하는 게 쓰여요. 인버터. 인버터. 자, 그러면은 AC를 AC전압으로 바꾸는 게 변압기인데 DC를 또 다른 DC전압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컨버터라 그래, 컨버터.
컨버터. 네, 요거를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초포라고도 얘기하는 학교가 있어요. 영어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쓸게요. 초포. DC를 또 다른 DC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AC의 어떤 주파수를 자, 요 AC에 또 다른 주파수로 바꿔주는 장비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주파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는 거죠? 바로 60Hz면 60Hz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압을 바꾸는 거를 변압기라 그러면은 주파수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사이클로 컨버터라 그래요. 사이클로 컨버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변환이 뭔지 변압이 뭔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이런 장비 이름. 그래서 요새 가장 핫 이슈가 인버터예요. 인버터. 절전에도 인버터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된다. 신재생은 다 DC예요. DC. 태양광이라든가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상용으로 바꿔주는 장비도 인버터예요. 자, 여러분들 DC 전압을 DC 전압 높은 거, 낮은 거로 바꿔주는 게 컨버터예요. DC. DC는 승합이나 강압이 어려워요. 아, 그렇지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요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험 동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도 중요하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주는 추세예요. 주는 추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증류기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주는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만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기본 이론이 앞에 다 나옵니다. 기본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둬서 이제 하셔야 되냐.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채 시험은 이쪽이고요. 자격시험은 이쪽 비중이 아주 작아요. 좀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이쪽 비중을 비중 있게 보셔야 되고 이런 자격이나 이런 거는 이쪽이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증류부터 시작해서 변환기까지 이게 이제 한 서클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 원리가 뭐고 전동기 원리가 뭐고 변압기 원리가 뭐고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전기기계 선수 과목은 전기자기학이 선수 과목이에요. 전력공학의 선수 과목은 회로이론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고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이런 거 어떨까요? 자, 우선 전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전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꼭 무슨 뭐 발전기나 전동기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여기에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자, 여기 뭐 도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프레임이 딱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자석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N극이면은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럼 이거는 폴이 4 사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극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구자석으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전자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학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하나만 학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몇 번만 감아줄게요. 자, 이거는 실제는 많이 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몇 번만 감는 걸로 지금 했어요. 몇 바퀴만 감았어요. 실제는 많이 감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자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럼 어디가 N극이 만들어지냐? 여기가 이렇게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N극이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오른손이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전류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암페어가 사람 이름인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암페어가 아니고 앙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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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그거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이게 전류면은 요거는 자속 방향이 돼요. 전류면은 자속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얘가 전류면은 얘는 자속. 얘가 전류면은 얘는 자속. 서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감아보세요. 자, 이렇게 감으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자속이, 여기서 이렇게 N이 나오면은 여기는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S가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N극을 만든다. N극.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N극이면은 여기는 S극이 될 거고요. 여기가 S극이면은 여기는 N극이 될 거고. 여기가 N극이면은 여기 S극. 이해 돼야 돼. S극, N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전자석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자, 이게 오른손이야. 왼손잡이면 미안해요. 이게 다 오른손으로 얘기가 되니까 앙페르 또는 암페아의 오른 나사 법칙. 요게 전류, 요게 자속 방향. 오케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전자석을 만들어요. 전자석. 그래서 이 자속을 일으키는 능력을 기자력이라 그래요. 기자력. 여러분들이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은 뭐라 그래요? 기전력. 전기 일으키는 능력. 자기 일으키는 능력. 뭐야? 기자력. 그래서 F라고 우리가 쓰면은 요 F는
바로 뭐냐. 전류에다가 턴이라고 얘기해요. 권수. 그래서 이걸 암페아, 턴. 여기가 암페아고, 요게 턴이죠? 턴이 뭐예요? 턴. 감론수를 턴이라 그래. 턴. 턴. 이해돼?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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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론수. 그래서 요 단위는 암페아 턴이라고 읽어요. 요거를 기자력이라 그래. 전기에서는 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자기에서는 기자력이라 그래요. 기자력이다. 그래서, 이게 센 좌석을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전류를 크게 하거나, 권수를 많이 감거나, 그러면 막 썬파워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청소기가 뭐 잘 이렇게 흡입을 못하면은, 여러분 뜯어가지고 권수를 더 많이 감아주면 이렇게 땡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썬파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다? 기자력. 이 극성을 결정하는 거는 앙페르의 오론 나사 법칙. 자, 이거 이해됐어요? 기자력이 뭔지, 단위가 뭔지. 단위는 암페어하고 턴이다. 암페어 턴이다. 자속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썬 아주 기자력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 자, 그러면은 자, 요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리면은요, 요게 여러분들이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화살이 멀어지는 거가 화살 뒷꽁무니가 보이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자속이 만들어질까요? 자, 역시 오론. 자, 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돌지. 그래서 자, 봐. 날아가면서 이렇게 돌으니까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이 뭡니까? 그러면은 자속은 자기력선 다발이에요. 영어로는 magnetic flux, flux. 너무 그 용어에 신경 많이 쓰지 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기력선 다발이 자속이야. 그래서 이런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화살이 날라온다? 화살 초기 보면서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면은 슉 날라오는데 자속 방향은 촥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렀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이 선 두 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두 도선은 붙으려고 그럴까요? 떨어지려고 그럴까요? 흡입력이 돼요? 반발력이 돼요? 자, 제가 아까 힌트 줬잖아요. 자, 이게 답이라고. 응? 자, 보세요. 이게 전류면은 이게 뭐라고? 자속. 그지? 그러면 그대로 딱 갖다 놔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자석을 한번 그려볼까? 이게 한 바퀴 가면 자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 맞아? 그러면은요,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도. 자, 어디가 N, 어디가 S, 여기가 N, 여기가 S. 자, 여러분들 N극과 S극은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붙으려고 그러죠? 어렸을 때 자석놀이 많이 해봤잖아. N극 탁 붙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안 붙죠, 이거. 딱 붙죠? 안 붙죠? 네, 그래서 이건 반발력이다 하는 걸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반발력이다 하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선이 붙지 말라고 여기다 껴주는 장비가 스페이서라는 장비를 껴주는 거야.
송전설로 같은 데에서는. 이게 붙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전설로는 복도체를 쓰는 경우에 이 선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다 떨어져 있어요.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있어요. 얘들이 붙으면 안 돼요. 요 가운데다가 껴주는 장비가 스페이서라는 장비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석이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해석 그냥 되죠? 자,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자석이냐? N급, S급. 요거는 무슨 자석이 되죠? 여기가 N급, S급. 자, 이거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죠? S급, S급 서로 반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흡입력, 반발력. 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앙페르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앙페르에 써줄게. 자, 앙페르의 이제 오론나사 법칙이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결정이 다 되는 거죠. 전자석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전자석, 영구자석이 아니고 전자석. 방향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법칙이래.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자석을 자, 여기 N급을 만들고 여기 S급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2급 발전기나 전동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N급 되면서 S급 되죠.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여기 S급을 만들고 싶어요. S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빼고 넣으면은 여기가 N극 S극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자, 2극 만들었어요. 가능합니까? 2극 만들었어요. 자, 2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리긴, 뭐하고 그냥 요거 가지고 할게요. 자, 이 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몇 극이 됐어요? 2극이 됐어요. N극, S극. 이렇게 만들어. 자,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자속은요, 자기력선은요,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요, 이쪽으로 가서요,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속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자속은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자속은요,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응? 자속은 끊어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좀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지금 몇 개 그렸어요. 응? 끊어지는 일이 없죠. 맞아요? 나오면 들어가. 자속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비라고 표현을 해요. 비. 자속을 비라고 표현해. 비. 응? 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폐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폐, 나와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해 가지고요. 여기가 조금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못 하면은 힘이 확 떨어져요. 왜 그래요? 자속이 가는 길에 방해가 생긴 거야. 그래서 크랙이라 그래. 크랙이 뭐지? 약간 금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계가 조금 금이 갔는데 왜 힘이 죽을까? 이 다니는 길에 방해물이 생긴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로라 그래. 자로. 길로자 쓰는 거야. 자속이 다니는 길 자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파워가 죽어. 발전기면은 전동기면은 자. 그래서 있잖아. 응? 잘 봐. 발전기는 기전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계 수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전동기는 토크를 만드는 거야. 응? 토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전력은 볼트고. 자, 여러분들이 토크 단위는 뉴턴 메다. 이게 토크 단위예요. 뉴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자속이에요. 요게 줄잖아요. 그러면은 토크가 줄고 기전력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자 자로. 자속은 연속적이 돼야 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간 애는 반드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속은 가출이 없어요. 집을 나간 애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요. N극으로 나가면 어디로 들어와? S극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출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전기력선은요, 가출하는 애가 있어요. 전기력선은. 전기력선은 가출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력선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번개 칠 때 있지. 그게 전기력선이야. 번개가 항시 치는 대로 치지 않고 막 지멋대로 치잖아. 그런 거 성질을 잘 물어봐. 전기력선의 성질, 자기력선의 성질. 자, 정리하자. 자속이 뭐라고요? 자기력선 다발. 영어로는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력선. 자기력선. 자, 영어가 좀 생소하지? 자기력선. 그러면 자기력, 힘력자 쓴 거야. 자, 여러분들이 중력이라 그러지. 중력. 중력이 뭐지? 이게 중력이지? 이게 중력이지? 그럼 자기력은 뭐야? 이게 자기력이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자기장이야. 그래. 자기장. 중력장. 자기장. 오케이? 중력장.
자기, 자기장. 자, 여러분들, 이게 붙죠? 붙죠?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죠? 자기장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탁 붙으려고 그래요. 자기장이 있는 거야. 여긴 자기력선이. 자, 정리하자. 자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자, 기, 장. 아니, 쉬워요, 되게. 그럼,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은 뭐라 그럴까요? 전, 기, 장. 똑같아. 자, 기, 장, 전기, 장. 근데, 전기, 장, 그럼 몇 자야? 세 자지.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럴까? 전장? 자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계. 전계. 그렇게. 한자야, 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친구가 막 용어가 되게 낯설 거야. 용어가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전기장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 전계. 자기장을 두 자로 줄이면은 자계. 오케이? 자기력선 다발은 자속. 전기력선 다발은 전속. 용어까지 안 쓸게요, 아직까지는. 일단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일단 어떤 거를 공부하든 간에 정의가 뭔지, 용어가 뭔지, 그렇게 원리가 뭔지로 접근해야지. 그냥 외우겠다. 오래 못 가요. 어차피 외우면 또 까먹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가 좀 낯설어요. 막 여러 가지 용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뭐 전장, 자장. 전장, 자장은 자기장, 전기장을 줄여서 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제 용어 통일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자, 발전기가 뭐냐? 발전기가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회전시켜주는 거야. 회전시켜주는 거야. 뺑뺑뺑뺑뺑 회전시켜주면은 전기가 나오는 게 발전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회전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이 노란 게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잘 봐야 돼. 전혀 어렵지 않아. 진짜 쉬워, 여러분들. 고정관념만 버리시면 돼. 응?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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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감았어. 그래서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감아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나온 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준 거야. 이거 이해 되겠어요? 이게 참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요 뭐가요? 이게 지나가죠. 여기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네. 그지? 요 전류가 요거고 요 B가 자속이지.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로 얘기할게요. 여기로 얘기하면요. 고정관념만 버리세요. 되게 쉬워요. 전기기기는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할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꼴이 지금 돼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하여튼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끊어서, 여기다가, 자, 그럼 전류 들어갔어요? 응? 전류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얘가 이렇게 돌지 저렇게 돌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건 모터야. 이거는 발전기야. 발전기의 방.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플레밍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플레밍 아저씨가 발전기의 원리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 오른손, 바른손. 아, 왼손잡이는 죄송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오른손, 바른손, 바른손 법칙. 그게 바로 뭐 했었냐? 이거예요. 요거를 딱 쓰면은 다 해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L은 길이까지 넣은 거예요. 자, 다 90이지? 90이지? 자, 이게 뭔지 얘기는 할 거야. 그 다음에 발언손, 이게 오른손이지.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는 왼손이지. 왼손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의 원리가 될까요? 발전기 반대는 전동기.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도 되지? 두 손가락 다 드세요. 여기도 90 되게야 돼. 90. 다 90이 돼야 돼. 세 손가락이 다 90이 돼야 돼. 여기도 90이 돼야 돼. 응? 여러분들, 이게 꼭 뭐처럼 보여, 이게? 권총처럼 보여요? 다, 그지? 그, 미국에 보면은, 미연방 수사국이 영어로 뭐죠? FBI죠. CIA 말고, FBI. 응? 이게 F야. F. F, 오케이? 여기서 얘가 힘 제일 세지? 이 힘 세잖아, 이거. 이 엄지가. 이게 F야. 이게 F라고. 힘이 제일 센 놈이야. 이게 F야. 그 다음에 FBI니까 이게 B야. 응?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I가 되지.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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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BI. FBI 됐어. 그러면 이제 이쪽 손은 발전기지? 그대로 크로스 하는 거야. 자, 크로스 했어.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하자. 이게 뭘까? 아, 얘가 뭐야, 아까? B. 얘가 뭐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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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B, B, B. 됐어요? 자, 이거 보자. 이게 아까 뭐 했었어? I. 어? 집어넣는데? 나오네? 집어넣는데? 나오지? 방향 반대로 나오지?
발전기에서 뭐가 나오지? 아니, 발전기에서 뭐가 나오냐고. 저기 써놨잖아. 기전력이 나오잖아. 이게 이야, 이. 이게 이야. 이게 뭐라고? 기전력, 이. 자, 어휴, 됐네. FBI 됐고. 자, 이제 한 손가락. 이게 뭐였었어, 아까? F였었지. F.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건 뭐예요? 응? 이거요. 심의 방향이지? 운동 방향이지? 됐어요? 응? 이건 도선의 길이고. 됐어요? 예. 그래서 원래 크기하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응? 벡터로. 벡터가 뭐지?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원래는. 아,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크기만 문제를 내요. 그래서 크기만 문제가 왜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VBL 사인 세타의 뭐 방향은 이게 방향, 얘가 크기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기학이 돼 버려요. 그냥 처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나중에 다 정리 끝나고 이제 할 거 없을 때. 그냥 얘는 VBL 끝. 예, 됐어요? 자, 얘는 뭐야? IBL 끝. 단위가 뉴턴 메다. 이게 끝이야. 응? 한 문제 맞추는 거야. 지금 크기만 따진 거예요. 원래는 뭐까지 해야 된다? 여기에 사인 세타의 방향까지. 얘가 크기이고 얘가 방향이니까 얘가 벡터가 되는 거야. 응? 여기도 원래는 뭐냐? 원래는 크기와 방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사인 세타의 이거. 자, 이게 방향, 크기 됐어? 그래서 벡터라 그러는 거야. 자, 이제 FBI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하자.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돌을 것 같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손가락 가지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발전기 같아? 전동기 같아? 전동기지? 넣었잖아. 자,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B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B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B지? 그렇죠? I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I죠? F 빨리 잡으세요. F는 어떻게 될까요? F? 어디로? 위로? 밑으로? 이쪽 선만 얘기해 빨리. 밑으로. 자,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자기가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 B부터 잡아야지, 그지? B 잡았죠? B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류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갔지? 네. 이렇게 뒤집어야지. 맞아요? 네. 뒤집어요? 네. 요것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밑으로 심이 작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회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 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쪽은 어떻게 당길까요? 요쪽은 또 역시 해봐.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빨리 봐. 전류 나와. 네. B 들어가. B. 네. 전류. 이건 뭐야? 심. 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죠? 네.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돌지? 이게 전동기야. 전동기 쉽게 만들었어,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 전동기는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지? 왜요? 한 바퀴가 안 돌았잖아.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아, 이것 좀 파워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말 거야? 아니지? 감아야지? 감아야지?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하나 또 이렇게 감았어. 아까보다 힘이 더 생길 거야, 그지? 그지? 힘이 더 생길 거야. 아까보다 몇 배가 될 것 같아? 두 배가 될 것 같아. 왜? 어디 갔어, 이거? 이게 뭐야? 길이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또 감았어. 힘이 더 생길 것 같아. 이해 돼요? 또 감았어. 오, 이거 뭐, 자꾸 감았어. 응? 감았어. 힘이 더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아. 이해 돼요? 힘이 더 생겨. 썬파워가 된다고요. 힘이 더 생겨요. 썬파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이구, 여러분들 전동기는 이제 이해했어. 자, 그런데 이거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이제 이름을. 이름표를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동글동글해서 막 건선 많이 감아놓은 거 있어. 그거를 영어로 아마추어라 그래. 아마추어. 아마추어. 우리말 번역은 전기자. 전기자. 오케이? 전기자. 아마추어. 전기자. 영어로는 아마추어. 우리말 번역은 전기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을 만드는 거가 있다? 자속을 만드는 거를, 영어로는 필드. 마그네틱 필드. 우리말로는 계자. 써줄게. 됐어? 얘는 뭘 만든다? 자석을 만들어요. 여기는 전기를 흘려줘요. 그죠? 모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요거를 정류자. 전원 집어넣어주는 거래. 그럼 요건 뭐라 그러지, 요거?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브러쉬. 브러쉬. 응? 브러쉬. 아무것도 아니네. 자, 전기자, 계자, 정류자. 됐어요? 자, 어휴, 이거 되게 많이 가본데, 이제. 그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발전기 만들어 보고 싶어. 발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발전기. 난 발전기 만들어 보고 싶어. 자, 발전기는, 자, 어떻게 이제 발전기가 만들어지냐면요. 자, 발전기는, 이거 그냥 이대로 쓸게요. 전동기 반대로 하면 발전기 되겠더라.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요거를, 화력으로 돌렸어. 수력으로 돌렸어. 수력으로 이걸 돌렸어. 돌릴 수 있지? 여기다 물레방아 다르면은 돌아. 오케이? 돌아요. 돌아. 그러면 이제 이식을 써야 되겠지? 전기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제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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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을 한번 좀 알고 싶어. 자. 한번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고 한번 빨리 해봐. 자기가
했어요? 한번 봅시다. V, B, E, E 기전역 맞아요? 자, 그대로 이제 B가 그대로 갔지? 갔지? 그래, 힘이 밑으로 작용했지? 여기까지 됐어? 한 손가락. 이거 뭐야? 나오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 이거 뭐 들어가겠네 그냥. 자, B. 응? 어? 이제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갔지?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발전기야. 되게 쉽지? 발전기. 발전기. 물레방아. 돌리면 전기 나와. 돌리면 전기 나와. 그지? 아까 전동기 반대 방향으로 나오지? 전동기 아까 이쪽으로 넣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어? 반대가 돼서 나와. 그래서 반대가 된다는 건 이미 예상이 됐던 거야. 이거 봐. 맞아요? 다시. 예상이 됐던 거지? 예상이 됐던 거지? F, B, I잖아. V, B, E. 반대. 반대! 됐어? 되게 쉽네. 전기자 뭐라고? 계좌 뭐라고? 정유자 뭐라고?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기도 끝났어. 전동기도 끝났어. 그러면 졸업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변압기가 나오잖아. 자, 이제 원리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같은 단계야 지금. 집에서 자꾸 이걸 해봐야 되는 거야. 자꾸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해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